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인연돼서 공부하실 모든 수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무토와 기토 일주를 태어나신 분 중에 4월의 운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토와 기토는 뭡니까? 양과 음이고 큰 산이고 촉촉한 논밭이다, 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적인 모토는 큰 산을 띠우는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지를 눕히는 장비, 옛날에 그죠? 이런 분들, 큰 장군들 연상이 되겠죠. 이런 분들, 삼국시대의 관우, 이런 장군들, 큰, 그래서 장군들이 많습니다. 큰 운동선수들, 그죠? 배포가 큰 사람들, 건설업, 뭐, 이렇게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래 보시고요. 자, 우리가 목화, 토, 금수 중에서 토는 뭡니까? 토는 이제 딱 중간에, 다섯 개 중에 딱 중간이 이제 토겠죠? 앞에는 목화가 있고, 뒤에는 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은 앞에도 두 쪽에 음량이 있고, 뒤에도 음량이, 두 개의 음량이 있어서 중화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늘 요즘 같으면 뭐 중개사, 이렇게 중재 역할, 변호사, 이 중재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토나 기토가 태어난 사람들이 철학자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인들이 많고요. 또한 이렇게 승각자들, 남을 인도하는 이런 분들. 자, 보십시오. 땅이 어떻게 뭐 이렇게 잘못해서 퍼뜩 일어나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땅은 이제 스스로 갈라지는 지진, 그죠? 용암이 분출하는 뭐이 정도. 그럼 용암 정도가 이제 분출을 했을 때는 해를 입히겠죠. 그거는 이제 모토와 기토 이런 사람들이 무오일주, 기사일주 이렇게 밑에 불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화가 나면 용암처럼 좀 무서운 기질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더운 기질, 땅 밑에 용암이 끓고 있죠. 또 그분들이 음력 4월, 5월, 6월에 태어난 분들이 화가 나면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나 인성을 깔고 있어서 평상시 화를 잘안 냅니다. 모나 기사일주들이, 예, 기미일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분들이 큰 화는 잘 내질 않는데, 또 화가 나면 또 이렇게 무서운 그런 기질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예, 그러나 뭐 함부로 화를 내고 이러지는 않는 그런 성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4월에 운세는, 이 무토로 태어난 분들은 무오일주, 뭐, 무사일주, 뭡니까? 무진일주, 그죠? 무술일주 많겠죠? 양으로 태어난 이런 분들은 임진달에는 좀큰 돈이 움직입니다. 그다음 밑에는 이제 진이라는 어떤 이 자기들은 뭡니까? 비견급제가 되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동료가 와서 큰 돈을 좀 실어주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진은 진안에는 차가운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수라는 게 자기들은 정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당한 돈이 나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남의 어떤 권유에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모토로 태어난 사람들 항상 좀 오히려 급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거 이런 걸좀 조심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4월 운세는 모토로 태어난 분들은 큰 돈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네는 정제가 들어오고 있죠, 그죠? 또 밑에는 편제가 들어오죠. 정편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 큰 돈인 것 같으면서도 작게 이렇게 또 실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혹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정당한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땅을 산다든가, 뭐 집을 산다든가, 정당한 투자 있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화의 능력을 갖고 있고, 순환 무궁, 예, 그죠? 조화를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있죠. 우리가 노자께서는 뭡니까? 자화자명이라 있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야, 그죠? 너 자신을, 우리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듯이, 내 본성을 알아야만이 남을 이렇게 잘 이길 수가 있겠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죠? 나를 잘 알고 남을 또잘 알아야만이 내가 다치지 않고 사기도 안 당하고 손해를 안 입죠, 그죠? 그런 면을 또잘 이렇게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화자명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우쳐야만이 남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자아를 공부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하심 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겸손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다 떠나겠죠. 그래서 모토나 기토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자중을 하고 땅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나를 낮춰서 하면은 상대가 입을 또세 마디에
할 때, 그죠?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입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이 무거울수록 무거워서 상대가 조심을 한다는 거죠. 특히 모토로 태어난 사람은 삼사일언이라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오만 걱정 때만 걱정. 왜? 땅이잖아. 이 촉촉한 땅이 오늘 곡식을 뭘 심어? 이거 심을까? 저거 심을까? 또 심어 놓으면 뭐 비료를 줄까? 농약을 칠까? 오만 걱정 많은 사람이, 기토로 태어난 사람이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산 속에 산을 피해서 나는 자연이다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뭔가 연루되기 좀 싫은 그런 분들이 많겠죠. 자, 건강으로서는 좀 욱하는 모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다혈질 이런 거, 혈압계통 있죠.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심장 뭐 이런 걸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순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이 녹색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차를 많이 드시는 게 모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녹차 같은 게 순한 입장에서 너무 자극하지 않는 거 부드럽게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기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고 장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 허리에 좋은 거를 늘 꾸준히 이렇게 드시고, 특히 뭐저 산에서 나는 담쟁이는 굴 이런 거, 혈액순환 잘 되는 거 이런 걸 많이 드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기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붉은 거를 좀 드시고, 이 강장제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장제는 허리하고 이 전립선 쪽과 연관이 있는데, 기토로 태어난 분들이 주로 전립선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 전립선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전립선에 좋은 거는 금은 거죠. 금은깨, 그죠? 금은 뭐 오골계, 금은 거를 많이 드시면 신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그래서 금은 거를 많이 드세라. 특히 금은 깨가 아주 좋습니다. 금은 콩도 좋죠. 그중에서 금은 깨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모토로 태어난 사람도 이 나이 먹으면 전립선이 많이 생깁니다. 또 여인들은 이 부인과 질환들이 있죠. 요실금이라든가 또 이쪽에 많이 생깁니다. 피해경이 올 때. 그래서 그분들도 예, 금은 거를 좀 많이 드시면은, 예, 특히 금은 깨를 많이 갈아 드시거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부인과 질환에는 금은 깨나 금은 것이 참 좋다. 다 신장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월에는 모토로 태어난 분들은 조금 큰 돈이 움직이는데, 계약이나 이런 거 사소한 걸좀 조심하시고, 기토란 분들은 조금 돈은 들어오는데 유혹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4월에 운세는 모토, 기토 다 무난한 그런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자 모토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 또저 축하드리고요. 이제 4월에 운세는 예 무난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음력 4월, 5월, 6월에 태어난 분들이 예 4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무난히 많은 성과를 올리시고요. 또 5월 운세에서 다시 모토 기토 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계속 인연을 맺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